더 좋은 세상을 위해 더 좋은 가치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천연덕스러운 뉴스, 한국가스공사의 좋은 생각. 좋은 생각 하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존수영장. 2019년 5월 대구 문성초등학교에 생긴 아주 특별한 수영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가로 7.5m, 세로 15m, 에어돔 형태의 수영장. 눈, 비, 바람,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에어돔 덕분에 사계절 내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열기환기로 적절한 수온을 유지합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탈의실과 온수기를 갖춘 샤워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펜스까지.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가스공사의 생각을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좋은 생각 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부스터 지원사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모두 360만여 개. 하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현실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처음으로 R&D 부스터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에 대해 대학에서 R&D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획비용의 무려 75%를 지원. 이후 연구 결과는 다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사용되는데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중소기업 두 곳은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연구 중이라는 사실.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중소기업 R&D 부스터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좋은 생각 셋!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현장 데이터를 얻을 기회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나섰습니다. 36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쌓아온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2019년 6월 스마트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 8월부터 10월까지 30개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대회를 진행했고 선발된 우수 스타트업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알고리즘 현장 검증 기회, 대구 지역 기업과의 매칭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공사는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도배, 장판, 창호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온누리 열효율 개선 사업, 취약계층에게 무료 건설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온누리 건축 아카데미, 대구 지역의 미래 세대를 위한 온누리 장난감 도서관까지 운영하고 있죠. 더 좋은 에너지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한국가스공사. 우리의 좋은 생각은 앞으로도 쭉 이어집니다.